10대 3명이 술집과 승용차 등에 불을 지르고 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불을 지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. 그저 심심해서 그랬다는 것이 이 철없는 10대들의 태연한 대꾸입니다. 오상호 기자입니다. 지난 4월 22일 새벽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. 소방차가 수십 대가 있었거든. 그냥 여기서 불이 나니까 이럴 거 같단 말이야. 또 저기. 이 불은 2층 미술학원 일부까지 태운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지난 3일에는 가리봉동의 한 주차장에서 승합차가 불에 탔고 닷새 뒤인 8일에도 같은 장소에 서 있던 승합차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있었습니다. 지난 13일 새벽에도 이곳 가리봉동 육교 밑에 서 있던 풀빵기계 라이터로 불을 질렀습니다. 이렇게 한 달 남짓 동안 구로동과 가리봉동 일대 4차례 불을 지른 것은 14살 김모근 등 10대 3명. 김군 등은 경찰에서 그저 심심해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. 아무 일 없는데 장난삼았는데. 장난삼아서? 심심해서요. 경찰에 붙잡힌 3명 가운데 2명은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고 김군은 지난 2월에도 연쇄방화로 구속됐었습니다. 주위의 무관심 속에서 혼자 자라다시피 한 10대 소년들. 억눌린 감정을 빗나간 저항으로 풀어왔습니다. MBC 뉴스 오상우입니다.